올해 사업을 하셔도 좋고요. 뭘 장사, 영업 이런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해예요. 이번에도 2021년 토끼띠 운세. 네. 23살, 이제 김효생부터. 우리 김효생, 올해 물근처를 가시면 안 돼요. 조금 낭패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물근처에는 조금 조심만 하시고 하반기에는 아까 뭐 내가 저희가 전 방송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시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관직에 오르라는 사주예요. 관운이 들어오고 관직이 오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내가 뭘 시험 준비를 하시든 뭘 하시든 조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23살을 좀 대변 한번 하자면 선생님 이제 곧 여름인데 수영 잘 하나요? 여러분 빠지고 워터파크고 나발이고 막말로 지금 코로나인데 어딜 가 그냥 집에서 물놀이 하세요. 아 집에서? 집에서 샤워기로 해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35분들. 우리 정묘생 같은 부분요. 아직 뭐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하겠죠. 근데 정묘생 같은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결혼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결혼을 하셔도 좋고 결혼을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식 계획이 있다 아니면은 뭐 이사를 갈 건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올해 이사 가셔도 좋고요 자식 계획을 가졌으면은 실천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도 좋은데요? 어쨌든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는 거니까. 자식이든, 결혼이든. 그렇죠. 오케이. 확인이요. 자, 그 다음에 47분들. 자, 우리 47분들 올해 사업을 하셔도 좋고요. 뭘 장사, 영업 이런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해예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인 분 중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쵸? 조금 좋다는 건? 조금 올해 하반기에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계획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금 여러분 시국이 코로나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47분들은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다시 우뚝 일어선다 그래요. 금전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돈이가.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59분들. 우리 개묘생 분들 올해 삼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홉수다 보니까는 아홉수가 솔직히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아홉수에는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조심은 하셔야 되고 올해 조금 상갓집 뭐 이런 데갈 일이 조금 많다고 나와요. 근데 이런 데 괜히 잘못 갔다가 주당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그런 좀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다 보니까는 좀 여러모로 잠잡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몸을 사리는 아, 게 그쵸, 그쵸.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코로나도 있으니까, 사실은. 내 가족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여러분 장례식장에 이런 데 가지 마세요. 부조금만 보내시고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토끼띠 분들은 전에 했던 분들보다 조금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좋은 것 같아요. 토끼띠들요? 선생님 입에서 그나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 다 나쁘게 얘기했나요? 정말, 네. 나는 정말 못하나 봐요. 솔직하신 거죠? 그쵸? 저 이것도 근데 어쨌든 간에 좋다는 것도 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다는 거. 그쵸, 그쵸, 그쵸. 그렇죠. 토끼띠인데 뭐 막말로 선생님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몇살몇살 누구는 좋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지금 최악인데 그 점수가 틀리신 거네요. 이게 아니라 토끼띠가 다 통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없죠. 그쵸, 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살아온 지역도 다를 거고 살아온 생일 태어난 날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는 진짜 그냥 공통적으로 조금 무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